저 전부 다 무서워해, 사람들이. 사람들이 무서워해. 고라, 뭐냐, 고라니를. 사슴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슴들이 무서워. 사람들이 사슴을 무서워한다니까? 은근히. 아빠 사슴 만졌다. 잘 봐라. 아빠 얼굴에 방귀 뀌는 거 아니야? 아빠 꿀 한번 만져볼게. 꿀. 오, 신기해. 꿀. 아, 꿀 만지는 거 싫어하네. 꿀 만지는 거 싫어한다. 여기는 실물이 없고 왜 글자만 이렇게 걸어댔느냐? 아이패드로 주문하면 만들어준대. 바로 아이패드 아닌데, 갤럭시인데. 연어 맛있어? 맛있어. 오사카 시내 한복판에 대형 낚시점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보기 드물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애기들이 있더라고요. 리를 부담 없이 만져보고 돌려보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았습니다. 정말 없는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루어들이 벽면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튜닝핸들 하나 사올 게 있었는데 깜빡하고 그냥 아이쇼핑만 한 게 좀 아쉽네요. 요즘에 저는 온라인으로만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런 대형 오프라인 매장 정말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런데 없는 게 없다 보니까 진짜 쇼핑할 맛 나겠다, 정말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더라고요 진짜.
오프라인의 쇼핑이 이런 맛이구나, 그걸 간접 체험하고 왔습니다. 오빠 배 보여? 배 아직 안 보여. 어? 배 저기잖아. 어 그렇네. 저기 있네. 저 탈 거야 우리 저 배. 내가 한번 던져볼 거야. 그래. 던져봐. 떨어졌나? 저기 너무 떨다. 이번의 디자인은 오스트리아의 오래된 城 에켄베르크城博物館에 소속される 토요토미키 오사카투. 이 온천이 푹 쉬다 가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러게.